자, 오늘은 예산 5일장이 왔어요. 5일장 예산장 장이 크죠? 네, 백종원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휴, 제가 단골집도 있는데 다음에 한번 들리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네, 이쪽이 시장입니다. 시장. 봄이 오니까 꽃이. 대박. 우와. 아니, 무는 얼마예요? 두 개 3,000원? 두 개 3,000원. 무 4개. 그거 제주도 무죠? 큰 거를 주세요. 4개. 석박지. 석박지 담으려고. 언니, 석박 나오니까 열무가 나오네? 그럼. 한 원. 여기 만 원이죠? 3만 4천 원. 3만 4천 원. 4만 4천 원? 네, 4만 4천 원. 서비스는? 서비스는 없지요. 콩나물 좀 서비스 좀 하죠. 콩나물 서비스? 네, 조금만. 다음대로 넣어도 돼요? 조금만 주세요. 4만 5천 원 하세요. 그냥 더 하세요. 서운하지 않으세요? 딸기가 와, 딸기. 와, 딸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만원. 만원, 2만원. 얘는 대박 큰 건 얼마예요? 예? 얘는 바다가 커요. 아, 그냥? 얼마나? 아, 집사람이 딸기 좋아해가지고. 딸기, 예? 식구 많아요? 아니요. 아, 많지 않아요? 세 명. 그럼 부자가 가까워. 아이고, 이것도. 만 원짜리 하나 주세요. 만 원짜리도? 얘가 만 원짜리죠? 예. 만 원짜리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와, 직접 지신 거예요? 어디예요? 신월에서? 홍성요? 아. 딸기는 진짜 잘 드셨네. 여기 있습니다. 예? 네? 돌려깎기 하겠습니다.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큼직큼직하게 석박지 할 거니까 계속 돌리시면 돼요.
그거. 한 2초. 넣어주고요. 살짝. 오늘의 라이트. 사이다. 사이다 넣어줘. 여기다. 절구 익히고 절구게 되겠습니다. 하나를 그러고 이렇게 먹습니다. 입을 겁니다. 살살 고춧가루가 불릴 때까지 살살